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뭐 계속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행정기관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이 뭐 거리에요. 대형 얼음 그리고 에어커튼이 설치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주도민 안전의 일환이잖아요. 제주도민 안전의 일환으로 제주 사람 많이 붐비는 곳, 뭐 시청, 도청, 그리고 노영오브리 등등 16곳에 88개 에어커튼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얼음, 우리 한림 얼음 창고에서 공급된 우리 얼음이 등장과 동시에 온도가 4~5도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친환경적 효과, 이거 아이디어 내신 우리 행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요. 정말 그 에어컨 빵빵 켜진 그 사무실에만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배달을 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탁 다니면 그 무더위가. 그런데 요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예전에 그 우리 그 시원한 풍랑그늘 같이 그 버스 정류장에서 에어커튼에 바람이 나오고 얼음이 있고 정말 이런 게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진짜 꼭 필요한 것들. 잘하고 있어. 설치가 잘하고 돼서 너무 고마운 것 같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어제 입추였어요. 맞아요. 네. 아직 이렇게 덥지만 느낄 수 없는 입추. 절기로 보면은 아무래도 가을이 오고 있긴 한가 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이 여름도 지나갈 것 같네요. 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8월 9일 순서 시작해 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은정 리포터가 준비하셨는데 바다에 갔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드디어 피서를 간 건가요? 네, 제가 한숨부터 피서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참 아쉽게도 이 극한 리포터에게는 허락해 주시지가 않더라고요. 힘들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을 또 만나고 왔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다라! 자, 바다까지는 갔어요. 항상 신나게 있어요. 해수욕장 물놀이 편인가요? 네, 항상 뺏기죠. 이번 주 물놀이 편 아니에요? 그럼 바다에 왜 왔어요? 어색한 연기가 시작되었죠. 왜 왔긴요. 극한 체험하러 왔죠.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바다로 몰리는 피서객들,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이들이 있으니 한치의 위험도 허락지 않는 바다의 지킴이 지금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 해수욕장에서는 PT 체조가 한창입니다. 한눈에 봐도 건장한 체격의 이분들. 안녕하세요. 진짜 여기 보니까 너무 멋있는 분들이 막 해변가에서 막 쉬쉬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오늘 그 저기 해수욕장에 안전 요원들 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간단하게 몸을 풀고 있는 상태고. 저기 업무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저 진짜 너무 해보고 싶은데 저 하루만 안전요원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이 안전요원은 뭐 바로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체력 테스트라든가 어떤 생존 구출 능력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건장한 체격의 안전요원들, 수영과 생존, 응급 상황에 이르기까지 멀티 능력자들. 진짜 이오테오 해변을 멋있게 지키는 안전요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이오테오 해변을 지키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또 고충 같은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 더위 밑에서 일하니까 한두 시간 일하다 보면 너무 더워서 이제 뭔가 체력적으로 뭔가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용객분들이 안전요원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변에서 뭐 폭죽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한다든가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다든가 위험한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난감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 들어야 돼요. 들을수록 대단해 보이는 안전요원. 그래서 그런지 더 해보고 싶더라고요. 안전요원. 그럼 보통 안전요원분들은 정식적으로 어떤 이런 테스트들을 거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영하고 심폐소생술 그리고 AED 사용법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저희 테스트를 통과하시면 이 티를 드리겠습니다. 이 티셔츠 너무 멋있는데 저도 입고 싶은데. 일단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과연 제가 빨간 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대결 달리기입니다. 위급 상황의 스피드 필수죠. 출발했는데요. 저도 한 달리기 하거든요. 많이 차이나는데요? 판정이 어려워져. 거의 비슷하게 감이 없잖아요, 저희 뛰어서. 저거 두 번을 뛰었을 것 같아요. 그쵸, 진짜 비슷하게 도착한 것 같은데. 근데 달리기 좀 영상 플레이 한번 보실까요? 하거든요. 영상 판독까지 해야 돼요? 네, 다시 돌려봤는데 다른 카페 사진 보니까 우리 안전위원님께서 간발의 차이로 빨리 들어오셨어요. 깨끗하게 모래에서 달리는 게 훨씬 나아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안전위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두 번째 대결입니다. 팔굽혀펴기인데요. 공정성을 위해서 제가 무릎을 꿇고 두 달 숫자도 절반 정도 잡았습니다. 어떤 의미의 공정이라는 거죠? 옆에 안전요원께서 흔들림이 없는데요. 이거 뭔가요? 금을 치셨습니다, 이미. 아주 죽을 맛이죠. 그래도 겨우겨우 일단 다 했어요. 물고기가 무트로 나왔네요. 저는 네, 옆에 안전요원. 근데 안전요원분 안 봐줘요. 진짜요? 맞아요. 다시 판독해봤는데요. 죽을 똥 살 똥 어설프지만 일단 숫자는 확실하게 제가 채웠어요. 잘하시네요. 네, 저 승리했어요. 에? 제가 사실은 열... 정말 네. 많이 봐주셨어요. 네. 안전요원분 일단 이 피지컬 일단 근육감 보시면은 네. 평소에도 이렇게 운동을 좀 많이 하시나요? 평소에 운동 좋아해서 막 크로스핏도 하고 수영도 자주 다니고 갑니다. 네, 다들 안전요원분 다들 근무 끝나고 들어오는데 피곤한데도 들어와서 다들 운동도 하고 해서 다들 모두 체력 좋습니다. 그 완벽하진 않지만 일일 안전요원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티셔츠 그럼 저희 티셔츠 받을 수 있나요? 예, 일일 안전요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거 다 땀인가요? 드디어 일일 안전요원으로 명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있을까요? 아, 네. 지금 만나고 이렇게 놀고 있죠, 제가. 물놀이 사실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막간 피서 힘내요. 윤정 씨, 나오세요. 윤정 나오세요. 어디 뭐예요? 아, 어디 네, 나오세요. 결국... 뭐예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아, 안전요원 선배에게 딱 걸려서 혼쭐 났습니다. 난리 안전요원이면 누가 근무복을 입고 놀러 갑니까? 튜브 타고. 아, 저 지금 그 누가 좀 맞았다고. 어디요? 아, 네. 말도 안 되는 변명하고 있죠? 네. 죄송합니다. 이런 튜브는 저기 다른 해수욕장 가서 놀 때, 휴무 때 아니면 근무 끝나고 자기 정비 시간에 들어가서 노시면 돼요. 그럼 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사람을 구조할 때 이 튜브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튜브는 솔직히 말하면 구조는 할 수 있는데 네. 바람이 쉽게 떠내려가요. 근데 끼는 게 아니라 버클로 채우는 레스큐 튜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안전요원들이 사용하는 구출용 레스큐 튜브인데요. 인명구조 요원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저런 거 많이 봤어요. 물에 기본적으로 맨몸으로 한 5분 정도는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린이들 3명, 성인 같은 경우에는 2명 정도까지 뜰 수 있고 확실하게 저희가 안전하게 구조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단하네요. 네, 구조 시연을 직접 해봤는데요. 진짜 빨리 오시더라고요. 아주 든든했습니다. 이렇게 잡고 저희가 수면을 따라서 익수자 앞에다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근데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들러서 이렇게 때리면 그 쇠 부분이 이제 두개골로 강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하러 갔다가 더 다치고 나오는 성향이 많아서 물 수면을 따라서 천천히 익수자 앞에다 갖다 줍니다. 깊은 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영을 해서 저희가 서 있는 해변까지 끌고 옵니다. 아, 근데 진짜 쉬운 일이 아니네요. 네, 솔직히 말해서 아무나는 못하는 일이죠. 네, 맞습니다. 행여 긴급 상황이 발생할까 잠시의 긴장도 늦출 수 없다고 합니다. 안전요원님, 제가 보니까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3교대로 들어가고 사람들 많을 때는 이제 2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하면서 조금 보람된 순간이나 진짜 일하기 잘했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애기들이 뭐 튜브 뒤집어질 때나 이럴 때 구해주면 부모님들이 감사도 인사할 때 그때가 제일 보람차고 애기들이 뭐 삼촌 멋있다 이럴 때 좀 보람차게 느껴집니다. 멋있어요.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안전요원분들, 피서객들은 그 고마움을 알고 있을까요? 열심히 지켜봐 주시고 계셔서 되게 힘들 것 같고 약간 감사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쉬고 있을 새가 없습니다. 배울 것도 참 많은데요. 안전요원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심폐소생술도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눠지는 게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이 있는데요. 손꿈치로 정중앙과 아까 2분의 1 지점을 마주한 다음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충분히 상체를 올려준 다음에 90도로 충분히 5cm 이상 성인 같은 경우에는 5cm 이상 눌러주는 거거든요. 5cm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10번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10번은 아니고 원래는 30대 2 기준으로 하거든요. 지금 여기는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익수 환자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익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이 더 중요하거든요. 원래 인공호흡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는 이마에 손을 올려놓고 한 손으로는 턱끝을 올려준 다음에 기도를 개방한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고 코를 막고
이게 네. 1초 넣어주고 한 번씩 1초 쉬고 다시 한번 1초 넣어주고 1초 쉬고. 네,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보기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힘보다 정확성을 이게 한 사이클, 한 번. 이거를 5사이클을 하셔야 돼요. 아, 그렇게 지금 배워보니까요. 네. 실제 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요원분들이 심폐소생술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배치되기 전에 2주 정도 해상 인명구조도 교육을 받고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도 응급처치 같은 경우도 그 교육을 받거든요. 그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여기 배치가 될 수 있고 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알면 알수록 우리 안전요원분들 멋있고 존경스러워지는데요. 해수욕장 키즈풀에서는 더 섬세하게 안전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자기 키보다 이제 깊은 곳을 더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더 유의해서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 물놀이 안전수칙 요것만은 꼭 지켜달라 이런 게 있을까요? 어린이들은 꼭 구명조끼를 입어주고 또 같이 온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꼭 계속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어린이들 안전수칙은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각자 한 사람씩 어떻게 여름에 물놀이 할 때 안전하게 놀아야 되는지 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구명조끼 입어야 돼요. 키보다 깊은 곳에 가면 안 돼요. 준비운동은 하고 들어가야 해요. 오줌 싸면 안 돼요. 떡 부러지죠? 어른이 저보다 낫습니다. 안전한 물놀이예요! 물놀이 가고 싶다.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 해수욕장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요원들. 뜨거운 여름, 이분들이 있어 우리는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거겠죠. 이 여름 고생하시는 모든 안전요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파이팅입니다. 야, 오늘 이제 우리가 안전요원분들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만나봤는데 우리 이은정 리포터가 근데 생각보다 달리기는 좀 네,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저도 꿈이 이제 119 구조대원 이런 경찰 이런 쪽이어가지고 사실 체력 시험을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살짝 딸리더라고요. 이게 다 근육이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이나요? 근데 아무래도 해수욕장 안전요원분들 보기만 해도 그 일단 몸매도 너무 멋있고요. 그리고 이 피서객들을 안전하게 인도해야겠다는 강한 희생정신과 그 책임감, 그 사명감이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제법에 약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우리 은정 씨가 보기에는 어때요? 이 우리 남성 두 분은 그 테스트를 통과할 것 같나요? 아니 왜요? 제가 안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자 선생님은 네. 달리기를 조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확한 체력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선생과 제가 2인 네. 1조로 이제 물에 빠진 분이 있으면 제가 자선생을 던져놓고 잡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당기는 거죠. 네. 아, 바다에서 수영만 잘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일단 두 분은 탈락! 네. 네. 그 탈락한 네. 걸로 네.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요원이 이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저희 오늘 다시 한번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각가지 이제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분들 참 더운 여름날 땡볕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또 감사의 인사를 저희가 한번 드리고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자, 유도 리포터도 수고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맛있는 여행 떠나봐야죠. 맛있으다. 오늘은 어디 가나요? 네, 은정 씨가 그 이호태우 해변을 다녀오셨는데요. 저는 삼양 검은모래 해변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날씨도 좋았는데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가보시죠. 뭐죠? 사막신에 이어서 오늘도 보조 연기자들도 있어요. 오늘은 세 명이 끌어야 되나요? 뭐죠? 자선생의 머리를 스쳐가는 그 기억들. 주마등 같은 건가요? 배고파!
여름 피서지 삼양해수욕장 먹방 사냥꾼 좌 선생이 갑니다. 오, 맛있는 와. 음식 먹으러. 바닷물 넘쳐. 첫 번째 음식의 힌트는 열 지열. 아침 일찍부터 이제 몸을 던지시네요. 왜 아침 일찍부터 제가 그 멀리에서 왔느냐. 해장국집이니까. 전날 마신 술로 속이 울렁일 때 입맛 정화시키고 싶을 때는 역시 해장국. 해장국 하면 이렇게 얼큰하고 전날 술 많이 먹어가지고 좀 이 속을 풀어야 될 그런 얼은 국물이 있어야 되는데 해장국이 맑아요. 요즘은 내장탕이나 해장국이 이렇게 맑은 국물이 좀 약간 인기입니다. 인기. 와. 어? 간이 굉장히 딱 좋게, 딱 좋게 지금 간이 되어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국물 요리에 들어가는 채소, 이 배추의 그 달큰한 걸 달달하고 그 구수한 맛 있잖아요. 너무 좋아. 와, 큼지막한. 오. 선지. 선지. 아유, 제가 한참 먹고 있는데 옆에서 저를 이렇게 그 고양이 이렇게 바라보시는 저를 바라보는 애기가 한 분이 있었어요. 어린이 이름이 뭘까요? 손현서. 손현서 먹방 손 선생님 제가 모셨습니다. 자 현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 숟가락으로 떠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그렇죠. 젓가락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담아요. 입으로 담아? 네. 그게 맞는 거죠. 몰랐어요, 저는. 현서 말대로 국물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면도 맛있네요. 더위에 비실비실해진 몸을 위해 만병통치약 들고 나왔습니다. 한우 소머리 곰탕. 와, 국물이 굉장히 진합니다. 여기 보니까 와. 사골도 한우 사골, 소머리도 한우. 와. 국물 굉장히 진해요. 숟가락을 들어 올렸을 뿐인데 한우 수육이 쫙. 그다음 입으로 쫙. 오, 그럼 맛있게 먹지요. 입안으로 퍼지는 이 야들야들함. 고기도 씹히면서 뭔가 이렇게 쫄깃쫄깃한 이런 콜라겐 씹는 듯한 느낌. 와. 여러 가지 질감을 느끼게 하잖아요. 와. 여러분, 뭡니까? 저는요 뭡니까? 음식 하나도 두 가지 맛을 내서 먹는답니다. 구수함을 맛봤으면 이제 얼큰함을 맛볼 차례. 아참, 공깃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아, 얼마나 맛있을까. 저는 이런 진한 국물을 먹을 때마다 항상 얘기하죠. 이건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약을 먹는 거다. 아침에 이거 하나 딱 먹고 지친 몸, 요즘에 허약한, 이 무더운 여름에 허약한 몸을 하루 종일 힘이 나게. 와. 자, 전통 한식으로 배 채우고 다음은 퓨전 음식. 여기는 지금 촬영 시간을 맞추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줄 섰어요. 꽉 들어차 있어. 이곳의 스테디셀러 양대산맥 짬뽕. 그냥 짬뽕 아니죠. 토마토 짬뽕. 그리고 제 원픽 크림 짬뽕. 면 보세요. 면. 면이 일반 면이 아닙니다. 제주산 그 토지죠. 식이소면은 오이에 25배, 갈증은 우유에 15배. 아. 전원 켜세요. 면 흡입 청소기. 그냥 먹는 게 아니네요. 와. 오. 탱글탱글합니다. 그리고 쫄깃쫄깃해요. 이게 매일 만든 이 반죽에다가 매일 이렇게 숙성을 하니까 쫄깃함이 없어지질 않아. 오. 신선한 토마토가 통째로 들어간 건강 소스 제가 먹어드릴게요. 이거 지금 토마토 짬뽕입니다. 이것도 깔깔한 맛이 들어가면서 짬뽕, 짬뽕의 맛과 토마토 파스타를 섞어놨다. 절묘하게. 와. 자, 크림 파스타가 나왔어요. 크림 파스타가 아니죠. 짬뽕. 짬뽕입니다. 어면이. 여기도 역시 통면. 끝을 보고. 내일부터 하는 거니까. 제가 요즘 크림 파스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또 크림 파스타래. 크림 짬뽕. 그만큼 헷갈립니다. 와, 여기 보세요.
아이스크림의 느낌. 와. 굉장히 꾸덕꾸덕할 것 같은. 부드럽고 고소한 크림 소스 빠져든다. 아, 양이 엄청 나. 양이 엄청 많아. 와. 이제부터 짬뽕의 단짝은 피자입니다. 신세계를 맛봤거든요. 짬뽕의 단짝이 피자라고요? 여기는 치즈 자체도 굉장히 좋은 자연산 생치즈를 사용한 건데요. 와, 외국의 시금치라고 볼 수 있죠, 루꼴라. 근데 여기는 제주의 그 신선한 시금치. 시금치 좋잖아요. 이 도우 자체도 어디서 사다 쓰는 게 아니고 매일 반죽을 하시고 이렇게 얇게 그리고 숙성을 하셔서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밑장을 하나 깔고 소스를 듬뿍 바르고 또 맛있게 먹고 시금치도 듬뿍 넣고 합태! 그냥 다 얹어요. 저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구나. 에? 말아주면 아, 맛있겠다. 제대로 먹네요. 저건 진짜 제대로 피자를 먹는 피자를 몇 개도 먹어요. 겹쳐서. 네. 자, 들어갑니다. 피자하는 피자 하거든요. 근데 이거 또 안 먹었네. 여러분, 제 피자 약간, 좀 보세요. 진짜 케사디아 같아. 제주산 그 토시라든지 루꼴라 대신 제주산 시금치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집은 편의지만 가볍지 않다. 여러분들께 쉬운 음식 대접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음식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손님들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퓨전 짬뽕과 피자를 클리어했고요. 안녕하세요. 엘레강스 트라이. 아, 오랜만에 나오는데요, 엘레강스. 제가 이런 먹고 무슨 전골이나. 아니 쇼파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세요?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아. 디저트 없으면 아이고, 어떻게 살까요? 네. 먹방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달달구리들 우리 영원히 함께 가자. 인형놀이 같이. 여기는 제주에서 나오는 식재료로 디저트를 다 만들고 싶다. 제주 당근, 제주 녹차, 제주 우도 땅콩, 제주 귤. 훌륭하십니다. 겉은 바삭, 속은 폭신 닭과즈 맛보기는 4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포실포실한, 폭신폭신한 이런 달달한 이런 디저트를 먹고 쌉싸름하고 시원한 커피 마셔야지. 한 잔 딱 마셔주는 게 그게 정말 식사한 후에 디저트를 먹는 그런 맛 아닐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잘 어울리는 디저트 아가 볼처럼 포드라운 시폰 케이크입니다. 혀를 대는 순간 퍼지는 이 달달함. 얼그레이 케이크에 감귤, 감귤 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줬어. 이 크림도 굉장히 시원하게 뭔가 냉장고에서 금방 나온 듯한. 사람들이 좋은 정말 조용한 동네, 먹을 거는 엄청 많은 동네. 여러분, 이 배사님 소지적인 삼양으로 오세요. 삼양동에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겸허히 먹겠습니다. 먹방 좌선생 올림. 야, 뭐 삼양인데 저 이렇게 맛집이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약간 하루 여행할 수도 있겠다. 이 삼양에서. 네, 맞아요, 맞아요. 해수욕장에서 해수욕도 하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고 이 면요리를 먹었을 때 이게 완성이거든요. 여행의 완성, 물놀이의 완성은 요 코스입니다. 오, 진짜 오늘 완벽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이게 우리 생방송 제주가 좋다의 우리 식구들은 뭔가 그 입맛을 다 알아. 최고야. 많이 배웠거든요. 아, 여기 이 삼양동은 정말 오래된 전통에 있는 식당부터 새로 떠오르는 신흥 강자들까지. 아, 퓨전 요리 너무 좋았고요.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도 오랜만에 우리가 엘레강스를 또 만나봤잖아요. 네. 마무리까지 오늘도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네. 아, 진짜 오늘도 맛있는 먹방 잘 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LTE 현장 순서인데요. 아, 오늘은 장인정 아나운서가요. 아주 시원한 곳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시원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름인데 어떻게 시원할 수 있냐고요? 바로 이곳 도두 오래물 축제 현장입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축제가 열릴 예정이고요.
네, 뭐 지금 보니까 벌써 공연 준비가 한창인 것 같은데 오늘 소식이 기대가 됩니다. 전해주세요. 네, 제주에는 정말 다양한 곳에 많은 용천수들이 있는데요. 그 용천수 중에 대표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곳 도두 오래물입니다. 지금 오늘 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개막 공연이 이곳에서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리허설부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개막 공연을 관람해 주셨습니다. 도두물 축제에 대한 이야기는 위원장님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제주에는 정말 많은 용천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오래물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어떤 매력 때문일까요? 네. 오래물이라는 그 오시 방향의 어순생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거기서 많은 물이 여기 줄길 따서 도두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많이 연출돼서 그래도 깨끗하고 이 맑아서 많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와, 그게 바로 이 19회째 축제를 이어올 수 있는 비결이었군요. 네. 그런데 오늘 올해의 축제에는 또 예년과 비교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도두마니나 그리고 누나 레조 요트 등 그 요트에서 후원을 받아서 요트 체험, 카야 체험, 그 다음에 물고기 맹선 잡기, 그 다음에 수중 그 하키라고 하는 워터 프로아볼 대회가 교육감배가 이제 초중고 이제 60개 팀이 250명이 경험하는 이 대회를 또 열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해서 사실 뭐부터 즐겨야 할지 잘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만의 축제를 잘 즐길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대방출 해주시죠. 네, 물고기 맹선 잡기와 그 다음에 러시리 아빠와 함께 이 요트를 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하시면은 감동을 받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위원장님 덕분에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축제는 아주 다양하고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연도 공연이지만 도두 오래물 축제 가장 큰 주인공은 바로 용천수겠죠. 이 용천수를 끌어와서 풀장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조금 전에 아이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었는데 굉장히 시원해서 보는 제가 다 첨벙 빠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손을 넣어볼게요. 너무 추워서 오래 못 넣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원합니다. 지금 여기 아이들도 수영을 하러 왔는데요. 오늘 많이 즐기고 있는데 축제 즐기고 계신 분 한 분 만나서 말씀을 또 들어볼게요.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서울 강서구 하곡동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사실 관광객분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작년에도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해서 그때 검색을 하다 알아가지고 그때도 너무 재밌게 놀아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오늘은 몇 시부터 오셨어요? 저 12시부터. 벌써 반나절을 즐겨주시고 계시는데 친구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시원했어요? 네. 네, 즐거운 시간,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가족 단위로 또 친구 단위로 방문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에 정말 제격인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 방문해서 더위 날려버리시고요. 시원한 여름날 만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도두 오래물 축제 현장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참 시원하네요. 네, 장인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 해녀 항일운동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벌써 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역사를 소재로 한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한 번씩 우리의 역사의 의미, 교훈을 다시 한 번씩 새겨보곤 하잖아요. 오늘은 제주 해녀 항일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 만화를 통해서요. 우리의 현재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9살 때예요. 19살 때에 다 착취해버려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지정가격이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가 돼서 해녀사건이 됐어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녀 항일 운동이 일어났던 이곳에 만화 작업실을 마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홍모 작가. 그는 해녀를 주인공으로 두 번째 작품을 그리고 있습니다. 해녀 항쟁부터 사상까지 이어지는 또 해녀가 주인공인데 해녀 항쟁을 벌였던 분이 주인공으로 해서 이분이 사상은 어떻게 겪었을까? 이분이 바라봤던 그런 해방 전국은 어땠을까? 이분들이 꿈꿨던 세상은 또 어땠을까라는 걸 좀 중심으로 해서 사삼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사회 비판을 담은 작품을 그려온 그는 만화 제주 해녀 항쟁으로 제주 해녀들의 당시 처지와 목숨을 건 투쟁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제주에 이제 강연을 좀 많이 초청을 받아서 오다 보니까 제주 역사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녀 항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항일 운동이 있었는데 정말 육지에서는 전혀 몰랐거든요. 역사책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새로 쓰는 제주상가 그 책에 보면 변방의 역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 정말 이건 변방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취급받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주 이주 8년 차 제주 해녀 항쟁은 그가 제주에 와서 처음 그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가까이에서 본 제주 해녀의 삶은 87년 전 해녀 항일 투쟁이 필연이었음을 느끼게 했는데요. 동양 화풍의 만화 속에는 당시 해녀들의 삶과 의지가 생생하게 표현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해녀들을 봤을 때는 약간 대상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물질하시는 모습을 보면 와. 그냥 멋있다, 뭐 대단하시다 이 정도로만 인식됐던 것 같아요. 실제 이제 해녀분들의 삶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니까 아 이런 분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너무 고생스러웠겠다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일제 시대 때 그 정도의 항쟁을 벌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막 도지 그때의 도지사 차 위에 올라가고 지서를 습격해 버리고. 와. 단순하지만 강렬한 매체 만화 속에 담긴 그날의 해녀는 굳건한 항일 의지로 용감하게 일어선 자랑스러운 제주 여성들입니다. 세계사에서도 과연 이 정도의 여성 항쟁이 존재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참가 연 참가 인원이 만 명이 넘는다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그 일제에 맞서 가지고 그 정도 규모로 싸운 항쟁이 과연 우리 역사에 아니면 세계사에 있었나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거친 바다를 일구며 사는 해녀들의 힘을 오래전부터 알리고자 한 사람. 제주를 대표하는 소설가 현기영입니다. 제주인이기에 해녀 항일운동을 장편 소설로 표현하고 싶은 의지는 더욱 강렬했습니다. 해녀 항쟁에 대해서 우연히 몇 줄 된 글을 읽었어요.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거 대단한 사건이더라고. 1930년대 10년 동안 국내 항쟁으로서 가장 최고의 그 싸움이었더라고. 이게 제주 해녀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거 글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겨레 신문 창간 첫 연재 소설이었던 바람 타는 섬은 당시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화제가 됐습니다. 야 제주도 이 해녀는 제주도의 어머니면서 제주도의 딸을 상징하더라고.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나 그 투쟁의 모습이 그냥 가슴에 딱 오는 거야. 이걸
딱 소설로 써서 읽히니까 아, 신문 연재 소설이 독자가 많을 거네요. 아, 그런 줄 몰랐다. 아, 현녀가 그런 줄 몰랐다. 그냥 뭐 비참한 살림살이 또는 뭐 관광의 대상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 해녀들의 계급의식과 민족의식을 깨우친 청년 지식인들. 그들이 일제 식민지 하에서 어떻게 노선 갈등을 풀고 항일 투쟁으로 나아갔는지 소설 속에 자세하게 그려낸 데는 현기영 작가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1988년 이 발표했는데 그때는 그 항쟁, 그 민주화 운동이 그 막바지에 와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그 싸움의 양상들을 보면은 운동권에서 보면은 뭐 노선 문제, 민중을 생각 먼저 생각하느냐, 민족을 먼저 생각하느냐는 그런 노선 문제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물론 둘 다 해야지만은 어느 걸 먼저 하느냐, 운동권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동이 저게 뭐냐면 전두환 이 파시즘 정권이다 이거지. 이 공동이 적을 향해서 뭉쳐서 역량을 합쳐서 싸워야지 풍파 지어가지고 싸우면 되겠냐. 네, 이런 의미에서 이 소설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하도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해안가. 여기 해녀 항일운동의 주역 중 한 분, 부덕량 지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17살 그 어린 나이에 골기에서 해녀 무리를 이끌고 그 투쟁에 앞장서셨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그분이 갖고 계셨던 그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그 정신과 항일의 정신을 기려서 자주 이 묘소를 좀 참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바다는 어린 해녀의 절절했던 항일의 외침을 말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녀 항일 투쟁의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역사가 주는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해녀들이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 모습. 우리도 인간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건 인간 해방이고 또 여성 해방일 수가 있어요. 여성 해방.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제 항감으로서 민족주의를 내세운 거예요. 민족 해방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해녀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해녀 항일운동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해녀 사회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해녀 사회를 연구하고 이걸 본받으려는 생각들 이게 중요하고 여타 이런 도시 제도의 도시 삶이랄지 이런 농촌 삶 보면은 이 자본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발한다는데 어느 한쪽만 이익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발하더라도 이게 온 도민이 공동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화와 소설 속에 되살아난 일제강점기의 민중, 민족 해방투쟁 제주 해녀 항일운동. 가장 힘없고 가진 것이 없었던 제주 해녀들이 일제에 당당하게 저항했던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겠습니다. 네, 소설가 현기영 선생 그리고 만화가 김홍모 작가 이 두 분이 작품을 통해서 제주 해녀 항일운동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 해녀 항일운동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아마 요즘 같은 현실에서는 좀 더 크게 좀 와닿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본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지금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더 크게 좀 와닿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이런
일본의 아베 정권의 도발에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고 동시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일본 본토에서 있었던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강제로 중단된 이후로 예술가들 중심으로 평화 운동이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덕분에 그동안 일본의 시각으로 바라보던 세계인들의 시선이 이제 대한민국의 시각으로 이 역사를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세계인들의 연대와 지지로 지금의 이 문제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 항일 운동이 9편째를 지금 보고 있으려니까 정말 우리 저를 평생 길러주신 우리 할머니도 생각나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역사 저렇게 고생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지금 살아있는 역사분들이 지금 아직도 살아계세요. 우리 앞집에도 정말 100세 되신 분, 옆집에도 100세 되신 분들 그런 분들 정말 다 독거노인으로 살고 계시고 평생 고생하셨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맛있는 반찬이라도 한번 갖다 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제주 해녀 항일 운동에 대해서 저희 젊은 세대들은 사실 좀 막연한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화로 또 소설로 표현을 해주시니까 더 확실하게 교육적으로도 전달이 되고 또 만화로 보는 한국사처럼 만화로 보는 제주 해녀 항일 운동 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이 제주 해녀 항일 운동 이미 되새겨 보고 있는데요. 아까 좌인국 씨 말씀대로 벌써 9번 우리가 봤어요. 예. 앞으로 1시간 더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말 N 제주 갓분과 함께 문화 소식들 알아봅니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주 갓분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제주 무속 신앙의 중심, 서순시 신방을 카메라로 담는 작가 우리 문지수 사진가 만나봤고요. 이어서 돈의 다양한 문화 소식 그리고 영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거센 바람, 거친 파도,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 삶을 읽어내야만 했던 우리의 제주 사람들.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신이었겠죠. 오늘 제주 갓분이 만날 사람에서는요, 1만 8천여 신들의 고향, 제주의 무속 신앙을 기록하는 사진가, 문지숙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해녀의 삶에 셔터를 누르는 작가. 해를 거듭할수록 작가의 카메라에는 제주 해녀와 제주 무속 신앙이 차곡차곡 담겨집니다. 네, 아유, 사진가 우리 문지숙 작가님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일단 전시 얘기부터 먼저 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저희 신의 딸 서수실 신방이라고 사진에 보면은 서수실 신방과 그리고 김영마을 사람들의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신방의 역할이 신과 사람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죽은 자들의 영혼을 달래고 산 사람들의 어떤 그런 힘든 거, 소망, 위안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서 단지 신의 딸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하시고 또 김영마을 사람들의 친구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문충성이라는 어머니께서도 신방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중한 딸이시고 그리고 제주도의 보물 같은 딸이죠. 서순실 신방이 직전하는 제주 큰 굿은 제주의 전통 무속 신앙인데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특별한 관심은 없었어요. 육지에서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무속 신앙과 제가 제주도에서 바라본 무속 신앙 그리고 어떤 굿에 대한 인식이 저 개인적으로 많이 달라졌고요. 그러면서 제 사진 속에는 단지 이제 그 신방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직까지도 무속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심 그게 무엇일까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정성이 담긴 아직도 전통이 살아있는 그리고 어쩌면 좀 더 전통 무속 신앙의 어떤 깊이 의미 이런 걸 저는 여기서 보게 됐죠. 제주 무속 신앙 중심에 자리한 간절함. 하지만 이를 낯설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토속 신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이
약간 좀 뭐랄까 왜곡돼 좀 있죠. 많이. 왜곡되거나 약간 편화하고 저는 좀 두려운 모습도 있어요. 예. 네. 그게 사실은 잘 그 자세히 모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상식이 아닌 편견. 상식 같은 예. 편견. 편견. 예. 예. 사실은 제가 가까이서 본 우리나라 전통 무속 신앙은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전통이죠. 아름다운 전통이고 사실 이게 점점 없어지고 일반인들이 잘 인식하지 못한 제주 분들도 제주 전통 무속을 일반 사람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전시를 통해서 올바른 제주 문화, 제주 전통 무속에 대해서 알리고 싶고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워낙 소중하고 특이한 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작가로서 우리 한국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알리고 싶고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신은 존재할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요즘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절한 믿음 안에 신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라져가는 제주 문화를 기록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사진가 문지숙 작가를 응원합니다. 잊혀져가는 제주의 옛모습, 제주 옹기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하지만 옹기 역시 전통을 잇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주 옹기가 잊혀지는 어떤 하나의 문화지 않습니까? 그 잊혀지는 그런 문화를 직접 이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여졌는지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관찰 그리고 많은 실험 그리고 그런 결과물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옹기에 쓰인 글씨들 보이시나요? 이 옹기 대장들의 흔적이 영감으로 다가왔다 합니다. 기존에 제작하는 방식을 따르되 기존의 색감을 쫓아가기도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연구한 어떤 결과물의 색감, 제주 옹기의 색감을 보여주는 게 이번 전시회의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곡식을 보관하고 물을 담았던 그릇. 제주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유산이죠?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면 그래도 아직 우리 삶이랑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게 제주 옹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옹기가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독특한 하나의 제주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쓰임이랑 어떤 크기 뭐 이런 모든 거를 종합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그거를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만의 멋을 담은 옹기 위에 새로운 해석이 더해졌습니다. 전시에서 만나보세요. 이곳은 옷가게가 아닙니다. 이곳은 톡톡 튀는 생각이 돋보이는 전시장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시를 해오는 과정에서 제주라는 주제를 찾고 제주에 관련된 전시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원래 이 전시를 하기 전에 1년 전부터 기획을 하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주에는 전설도 많고 어떤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중에서 이제 부적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좀 더 알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부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사진을 해보는 전시이기도 합니다. 이 부적은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여름 나귀와 행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 원래 부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노란색 종이에 빨간색 글씨로 쓴 게 부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전적 의미라든가 아니면 이제 민족 대사전 이런 쪽에서 찾아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상 동굴 벽화에 그렸던 것도 이제 부적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쪽으로도 해석을 해본 거죠. 그거를 기존 전시들이 어떤 캔버스라든가 어떤 종이에 프린팅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번 전시를 기획을 한 겁니다. 다양한 부적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 이번 달 말까지 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서 온 피해자, 나이는 90세, 이름은 김봉동, 이름은 김봉동입니다. 정말 서류가 교체됐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 도이구도.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 가져라!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들과 진실을 외면하는 그들. 증거가 없다. 증거가 살아 있는데 증거가 없다 해서 말이 됩니까?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사죄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 27년간 이어온 투쟁. 다큐멘터리 영화 빈복도 우리가 증인입니다. 네, 오늘 제주 갑부은이 만난 사람에서는 사진작가 김문지숙 작가님을 만나뵀는데요. 제주 신방 문화를 사진으로 담아내고 또 알리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되게 활동이 멋있으신 분이네요. 맞아요. 신의 딸 서순신 신방 전에서는 제주의 큰 곳을 생생히 담아낸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시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제도 만나보신 다큐멘터리 김복동의 보면서 또 막 그렇죠 화가 나는데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또 우리의 또 하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 정말 피가 끓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게 앞에 작은 소녀상을 1년 내내 비추하고 후원 팔찌 그다음에 배지 같은 거를 사서 우리 미래인 아이들에게 선물 주면서 설명을 좀 해줘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청년으로서 뭘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오늘을 또 살다 보면은 또 사실 당장 내일 또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막 이렇게 하면서 내일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말에는 정말 또 어제 또 우리의 과거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돌아볼 수 있는 또 귀한 코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아, 참 그 김복동 어르신도 그렇지만 이제 아직 그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세상을 떠나셔서 좀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빨리 좀 정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길 좀 바라는 마음이 또 드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주말에 오늘 제주 갑부은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주말 제주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태풍 레키마의 영향으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5도에서 27도, 최고기온은 30에서 32도의 분포가 이어지겠고요. 낮에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저녁에는 산지와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25에서 27도, 최고기온 30에서 31도로 비구름이 커지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예상 강수량이 많지 않아 기온은 떨어지지 않고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주말 날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열대야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잠 설치시는 분들,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다고 저희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LTE 현장에서 저희 도두 오래물 축제 현장 갔잖아요. 이렇게 좀 시원한 곳에서 좀 밤에 이 더위를 식히시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래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주 관악제가 또 전통을 이어가는 이 축제잖아요. 저희는 관악제가 지금 열렸는데요. 우리 그 문화피서라고도 하잖아요. 네, 문화피서 주말에는 꼭 이용을 해보시고 열대야를 무사히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요즘 그 수목원이나 오름 같은 데 이렇게 가시면 걸으시면서 이제 땀을 빼시고 그리고 탑둥이 가시면 이렇게 농구 하시면서 스포츠를 즐기면서 땀을 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꼭 이렇게 열대야라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 땀을 쭉 빼시면 더 시원해지시고 그리고 이번 주 주말이 또 일요일이 또 말복이잖아요. 땀 빼신 만큼 또 이렇게 영양 보충도 또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말복이군요. 그렇죠. 그렇구나. 몸보신 잘 하시면서요. 예, 더위도 한번 식혀보시면 좋겠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가 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비가 내리고 나면 좀 이 더위도 한풀 꺾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주말 동안 행복한 시간들 많이 보내시면서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